지난 한 주 동안 화제의 영상을 살펴보는 핫이슈 클릭 시간입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절경에서 한 프로포즈가 화제인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은 결실을 맺습니다. 브래드는 여자친구 케이트와 함께 아스펜 우트트레일 꼭대기까지 4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브래드는 한쪽 무릎을 꿇고 케이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촬영을 도와준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이었는데요. 덕분에 감동적인 순간이 웅장한 자연과 함께 포착됐네요. 코로나19로 새로운 재능에 눈을 뜬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가인 애슐리는 호텔 객실에서 2주 동안 격리된 채 지내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봉지에 담겨 배달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똑똑한 무용가는 이 종이 봉지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곡차곡 모은 봉지로 멋진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패션쇼 잠시 감상하실까요? 종이로 만든 옷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인데요. 격리 기간 동안 새로운 재능을 찾게 됐네요. 한편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곳곳에서 이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는데요. 웰링턴 시민들은 코로나 종식을 축하하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는 강력한 폐쇄 조치를 고수해 왔었는데요.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자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자유분방한 바의 모습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네요.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으면서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집주인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검은 곰이 돌진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놀란 집주인은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강아지들도 불렀는데요. 다행히 강아지들이 모두 집에 들어온 뒤 곰은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보통 캘리포니아의 곰들은 공격적이지 않아서 집주인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호주의 한 사냥꾼들이 암 환자들을 위한 멧돼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냥개들 중 한 마리가 캥거루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캥거루, 사냥개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놓아줄 생각이 없는데요. 그 순간 주인은 캥거루에게 돌진합니다. 또 다른 적을 맞은 캥거루는 이 사냥개를 놓아줬고요. 캥거루와 인간의 대치 순간, 캥거루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캥거루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멀리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네요. 마지막 영상을 보고 어떻게 동물을 먼저 때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남성은 동물원 사육사로 평소엔 온순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난폭하게 변하는 캥거루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때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캥거루가 공격할 걸 알고 있었기에 먼저 펀치를 날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핫이슈 클릭 조문경이었습니다.